안녕하세요. TV10 트롯 통신의 서팀장입니다. 트로트 가수 강혜연이 첫 번째 단독 콘서트를 연다고 해서 소식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강혜연은 외모처럼 귀여운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팬들은 강혜연을 트롯 다람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강혜연이 오는 18일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첫 번째 단독 콘서트로 팬들을 만난다고 하는데요. 이번 콘서트에서 강혜연은 최근 발매한 정규 앨범 썬데이 혜연의 수록곡을 라이브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콘서트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강혜연은 DJ 혜연으로 변신해 관객에게 직접 사연과 신청곡을 받아 소개하는 혜연 바라기 음악다방 코너를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놓치지 말고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 두실 것은 이날 콘서트는 거리두기 좌석제와 전 관객 체온 측정, 마스크 의무화, 출입 명부 작성, 손 세정제 비치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하에 진행될 예정이니까 이 점은 충분히 인지해 주셔야 하는 거 아시죠?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서 준비한 트롯통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